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울산에 살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지금은 양산 옥탑수 처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환경과학과를 나오고 4학년 1년 동안 기사 준비를 했지만 세번다 떨어져서 붙지는 못했고, 회사를 취업하면서 아무래도 수처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지 자격증 하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 끝에 이제 기사를 하나 꼭 따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사 시험을 준비했고, 이번 1회차 때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니까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이 되게 잘했다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더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 자기 만족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난이도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대체적으로 1회차가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1, 2, 3 과목이 되게 점수가 높게 나온 거 보니까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기를 보면 작업형이 하나로 통일이 돼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그게 진짜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 요인을 찾자면, 전 아무렇게도 운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름 열심히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배우락에서 은강 들으면서 환급형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이만큼 돈을 썼는데, 그래도 다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되게 좀 악착같이 공부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공부 노트 같은 거 있는데, 제가 따로 글씨체가 안 좋아서 크게 정리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한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노트 두 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좀 많이 꾸깃꾸깃한데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한 1년 넘게 본 건데, 이제 관연도 확인하면서 진짜 이거는 꼭 나온다? 이런 거좀 많이 체크하고, 그리고 이게 좀 이거 진짜 너무 안 외워지는 거 계속 체크해서 주기적으로 외워졌고, 총 5과목을 이렇게 두 권에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총해가지고 그냥 오고 가매 계속 한 번씩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답노트를 관연도 풀면서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공책이 한게 아니라 그 이면지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게 다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뭐 시험 치고 버렸던 것 같은데, 되게 그 오답노트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모르는 부분이 눈에, 내가 이 부분을 계속 틀리니까 이 부분 다시 공부하자 해갖고, 이 부분 이런 공부를 다시 하고, 또 확실히 알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고, 필사평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가 있는데 필사평은 안 버렸더라고요. 이거 다 이면지 한 건데 보시면 다 정리를 했어요. 시험을 몇 번이나 치고 틀린 거 계속 오답노트 하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필답형도 좀 부분 점수에서 좀큰 점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 정리보다는 좀 오답노트 위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강을 들으면서 고경미 교수님? 네, 한테 인강을 좀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좀 심심하지 말라고 개그가 아닌 개그를 쳐주시는데, 그 개그들이 좀 어처구니없이 웃긴 그런 게 많아서 되게 지루한데도 한 번씩 실수 터지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교수님께서 이것저것 외우기 쉽게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좋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수질에 뭐 노시암총총인가? 지금은 솔직히 좀 기억이 흐릿해서 어떤 건지는 기억이 잘안 나지만, 좀그 부분은 되게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수질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했었는데, 이제 공부법을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경미 교수님께서 이것저것 알려주셔서 좀 수월하게 기사를 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 제가 따보니까 열심히만 하면 할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되게 확실하게 공부하셔서, 네, 이번 시험 준비하시는 거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